왜 말 안 했어? 하진아. 말해주지. 그럼 내가 도윤 씨한테 더 매달렸을 텐데. 그럴까봐 말 안 했어? 도윤 씨가 LK식품 아들이라면 내가 안 떨어질까봐? 네가 나 포기할까봐. 나는 정말 싫기만 하나 아무것도 아닌 아버지 때문에 네가 지레 겁먹고 떠날까봐 그래서 말 안 했어. 난 여전히 차도윤인데 변한 거 없는데 넌 뭐 변한 거 있어? 처음 도윤 씨 만날 때 도윤 씨가 그랬지. 아버지가 없다고. 난 나처럼 돌아가셨구나 생각했어. 나한텐 정말 아버지는 없는 사람이니까. 내가 사랑한 사람, 내가 사랑했던 한 사람 기다리는 하루가. 아버지 얘기해봐. 들어줄게. 아버지, 내가 10살도 되기 전에 집을 나갔어. 어떤 여자하고 살림 차리려고. 그 이후로는 네가 아는 그대로야. 난 그냥 어머니하고 쭉 같이 살았어. 아버지 없이. 뭐 이혼 안 하는 대가로 어머니는 아버지한테 그렇게 버려졌고 난 뭐 방치당했고. 별거 아니야. 진짜 별거 아니네. 너 만난 이후로 정말 별거 아닌 거 됐어. 하진아, 난 너 만나서 구원 받았어. 아직 기억해줘요. 아직 그대야.